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상담 신청하셨죠? 네네. 네, 나이하고 성함 말씀해주세요. 엄마 것 같이 볼 수 있나요, 선생님? 네. 일단은 본인 게 먼저 뜨니까 본인 것부터 읽어드릴게요. 네. 사건 사고가 많은 사주라고 해요, 본인은. 사건 사고가 많다는 거는 조용할 날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몸으로도 치고, 마음으로도 치고, 돈으로도 치고. 네. 모든 거 안 치는 게 없다고 해요. 본인도 사주가 보통 사주는 아니라는 소리는 좀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네네. 그렇다고 자, 봅시다. 제자로 가야 될 팔자는 아니에요. 네. 근데 제자로 가야 될 팔자는 아니지만 좀 꼬인 게 있다 보니까 본인도 풀어내야 될 부분들이 좀 많다고 해요. 업장이 그만큼 많다라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네. 몸으로도 치고, 돈으로도 치고, 사람으로도 치고. 네. 어떻게 보면 인복도 없어요, 본인은. 복이란 복은 다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좋은 소리는 사실 안 나와요. 뭔가 좋은 소리를 좀 희망적인 얘기를 제가 좀 힘내시라고 드리고는 싶겠지만 그걸 또 내가 지어서 할 수도 없고 만들어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없고 그치. 본인한테 욕을 얻어먹어도 저는 해야 될 말을 다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본인은 건강운이 제일 먼저 들어와요. 건강이 제일 많이 안 좋으실 거예요. 처음에도 내가 그랬잖아. 몸으로 많이 쳤을 거라고. 그치. 네네. 병원을 가도 특출나게 병명은 그렇게 없어요. 뭐 있겠지. 근데 큰 병, 중병 이런 것보다는 병원을 많이 들락날락 해야 되는 부분도 많아요. 몸으로 좀 칼된 부분도 좀 있어요? 네네. 손댄 부분도 있고 칼된 부분도 있다고 하네요. 네. 그런 부분 때문에 좀 부정 아닌 부정도 좀 들어와 있는 부분도 있고 안 아플 것도 아프게 된 경우도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본인은 산영혼 기운도 좀 많이 들어왔네요. 산영혼이라는 거는 살아있는 사람의 영혼. 그게 뭔 소리야? 산영혼의 기운인 거는 산 사람의 영혼, 죽은 사람의 영혼만 붙어있는 게 아니라 우리 이렇게 너 어디 가면 안 좋은 기운 붙어왔네 이러잖아. 네네. 근데 그걸 다 사람들은 그게 다 죽은 영혼인 줄 알잖아요. 그쵸? 네네. 그런 것보다는 산 사람의 영혼의 기운이 본인한테 되게 많다고. 이해했어요. 그게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그러한 부분이 조금 방해되는 요소들이 조금 많이 있다 보니 본인이 몸이 네. 안 무거울 수가 없다고 해요. 그리고 안 아플 수가 없다고 해요. 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좀 부정적인 부분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본인이 네. 몸이 아픈 이유가 그것 때문이라 그래요. 업장에 대한 부분도 조금 있어요. 그만큼 빌고 닦아야 되는 집안이라고 해요. 본인 집안을 보면 뭔가 네. 이제 어르신들 전에 이렇게 좀 빌거나 죄를 네. 지내거나 이러한 부분들이 조금 필요로 한데 그런 게 네. 좀 전혀 없이 살아셨던 것 같아요. 네. 이때 어르신들이 위에 계시는 어르신들이 조금 네. 화풀이가 발동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몸으로 많이 치는 경우고 찍는 경우라고 하시네요. 그래서 신병 무병이기도 해요. 네. 그래서 건강운이 좀 제일 안 좋다고 나와요. 그리고 금전운도 조금 없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조금 많이 말라있는 형국이에요. 네네 맞아요. 많이 말라있는 형국이다 보니까 조금 네. 많이 그런 부분 때문에 언니가 좀 짜증스럽다고 해요. 예, 끼를 붙으니까 알통 없죠. 짜증스럽다고 해요. 네. 그래서 지금 당장 언니가 뭘 할 수 있는 거는 없어요. 제가 볼 때는 네. 일이 됐든 생활이 됐든 뭐가 됐든 의지가 됐든 네. 전체적으로 다 봤을 때 완전 그냥 언니는 원통 안에 이렇게 딱 갇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와. 이해하시겠죠? 사방이 네. 막혔다기보다는 그냥 딱 갇혀있는 형국이라고 볼 수 있다고 하시네요. 생명관도 좀 위태위태도 해요. 좀 고비고비도 좀 많으셨던 것 같아요. 더러 그런 부분도 조금 있어서 좋은 말씀 사실 좀 안 나와요. 말씀드렸듯이 계속 아파갖고 그러니까 원래부터 그렇게 아픈 사람은 아니었는데 한 3년 전부터 계속 지금 아파서 병원에 들락날락 걸고 너무 지금 다치면 골절되고 수술하고 뭐 태어날 때가 조금 있으면 또 아파서 또 병원 또 가고 계속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언제까지 계속 이렇게 아픈가 싶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또 남자가 하나 있었어요. 내가 근데 그 사람 만난다부터 몸이 더 아팠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네. 언니한테 산영혼이 있다고. 그랬고. 근데 그 사람, 그게 네. 현생에서는 내가 이 사람하고 좋아 지내서 좋아서 만났지만 네. 이게 모든 사람 언니만 그러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들한테는 인연줄이 다 네. 업장으로 인해서도 들어오기도 하고 좋은 기운으로 좋은 인연으로 들어오기도 해요. 근데 언니는 네. 업장으로 들어온 기운들이 되게 많아요. 그렇다 보니 이 산 영혼이 언니를 가만두지 않아요. 그 사람하고 잘 해보고 싶은데도 이게 안 되는 거 계속해서 그 사람하고 헤어져야 되는데 헤어지면 좋게 헤어질 수 있는 건지 그것도 좀 궁금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좋게 만나고 좋게 헤어지고 이런 걸 떠나서 있으시면 네. 언니가 많이 괴로우실 거예요. 기운으로 계속 괴로우실 거래요. 몸이 더 아프실 거라고. 근데 사실은 같이 한 2년 살았거든요. 근데 언니야 미안해요. 네. 자꾸 나는 이렇게 상대방 말을 들어주는 편이긴 한데 자꾸 어른들이 언니가 말을 하면 내가 자꾸 말을 막어. 근데 이유가 있겠죠. 근데 이제 언니 말을 듣기 싫어서 그러는 게 아니고 자꾸 말이 많이 내가 말이 자꾸 나오니까 계속 그러는 것 같아요. 이거는 내 어른이 언니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언니 어른이 나한테 실려서 언니한테 지금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언니한테 정신 차리라 그래요. 어른이. 그러니까 내가 그렇다고 막 어른이 말하는 대로 그렇게 고지고대로 얘기하면 좋은 소리는 안 나와요. 지금 최대치 눌러서 얘기를 하는 건데 솔직히 좋은 소리는 안 나와요. 미안한데 언니한테 남들 좀 그만 빨키라 그래요. 어른이. 의지를 그만하라는 얘기겠죠. 그렇다고 지금 언니가 의지를 또 안 할 수 있는 상황은 사실 또 아니야.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언니가 원통 안에 갇혀 있다고. 그치. 그래도 발버둥이라도 쳤어야지 그래요. 어른이. 어떻게 보면 그게 언니한테 벌전일 수도 있겠지만 그러한 것보다 어떻게 보면 언니의 고비고비를 좀 스스로가 좀 넘겨주시길 좀 바랬는지도 모르겠어요. 언니 어른들이. 그 발버둥이라도 쳤다라고 하면 뭔가가 좀 길문은 따로 열렸을 텐데 남한테 조금 의존하는 이러한 습은 아닌데 자연스럽게 그렇게 돼버리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것조차를 어른들이 좀 바라지 않는 것 같아. 언니도 귀하디 귀하게 태어난 사주팔자이기는 해요. 태생부터가 이렇게 망가지진 않았지만 이렇게 망가져버린? 어쩔 수 없이 망가져버린 엄마 그 친정엄마 이 씨 있잖아요. 그쵸? 네. 엄마 욕을 또 많이 하세요. 어른들이. 그래서 좋은 소리는 안 나오세요. 모친한테도. 그 부분 때문에 본인이 조금 멘붕 아닌 멘붕을 조금 나갔던 부분도 되게 많았다고 해요.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언니가 조금 정신적인 부분에 대한 충격이 조금 있었던 터라 암울한 기운이 어렸을 때부터 조금 다 앓고 살았다고 해요. 그래서 어른들이 가히 두 모녀분한테는 좋은 소리가 사실 안 나와요. 본인도 어떻게 보면은 본인 스스로 노력을 안 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모친에 대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많이 안 좋게 얘기를 하세요. 이분에 대한 좀 타격이 아닌 타격이 있었겠죠, 본인이. 궁금하신 게 그러면 그 남자분에 대해서 관계도만 말씀드리면 되는 건가요? 뭐 이렇게 만나시는 데 있어서 서로가 불편하거나 꺼려하거나 뭐 싸우거나 이런 거는 이렇게 크진 않아요. 누구나 연인들은 뭐 다투기도 하고 좋기도 하고 이러니까 큰 문제는 없지만 언니 몸이 많이 안 좋아. 아니 같이 살다가 원래 같은 집에 살았었고 같은 집 살다가 엄마 집에 2층에 우리가 살았어요. 같이 살다가 내가 1층으로 엄마 집으로 그냥 들어와 버렸어요. 처음에는 같이 이제 헤어지려고 막 나가라고 했더니 막 돈 문제도 있고 막 그것 때문에 많이 싸우면서 안 좋았었거든요. 그리고 내려온 상태이긴 한데 그러니까 그래서 나갔더니 돈을 달래는 거예요. 그런 것도 문제가 좀 됐어갖고 좀 헤어지려고 마음 먹긴 먹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좋게 헤어질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이 사람 계속 찐따부터 하고 안 되는지 그런 것도 좀 알고 싶기도 했었거든요. 쉽게 떨어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쉽게 헤어질 수는 없다고 해요. 남자분도 남자분이겠지만 언니가 못 놔요. 이분을 못 놓는 게 언니가 더 많다고. 그 나이 차이가 좀 많이 나다 보니까 좀 안쓰럽고 좀 불쌍해요. 그러니까 저도 불쌍한 사람인데 이 사람도 뭐 아니 내가 없으면 뭐 어떻게 살 수 있을까 그런 생각 있죠. 언니가 안 놔요. 언니가 남자가 못 떠나는 게 아니고 언니가 안 놓고 있다고. 좀 많이 내놓으면 돌아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네. 근데 쉽게 헤어질 수 있지는 않아요. 평생 가는 인연은 아니에요. 그분이랑 언니 사주 팔자가 다 망가져 있다니까. 내가 얘기했잖아. 온전한 게 하나도 없다고. 그래서 좋은 소리 안 나온다고. 그러니까 참 말씀드리기가 나도 참 되게 마음이 아플 정도로 해요. 그래도 전화로 할 수 있는 부분에는 또 한계가 또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 적나라하게 이렇게 다 이렇게 얘기는 다 해드릴 수는 없어요. 근데 간단하게 이렇게 좀 이렇게 종합적으로 압축해서 말씀을 드렸을 때는 좋은 소리는 안 나온다는 점, 그리고 남자한테 너무 의존하지 말라는 점, 그리고 언니는 원래 자수성가 해야 되는 사주라 보니 언니 스스로가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되는 분이에요. 네. 그래야지만 언니가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지. 누군가한테 의지하고 의존하고 이렇게 하시다 보면 언니만 더 아프고 더 힘들어진다고 해요. 저희 엄마는요?
엄마는 본인을 바라보는 것 같으면서도 그러니까 본인을 바라보면서도 본인한테 좀 해가 되는 해가 좀 되는 존재 가치라고 해요. 그러니까 방해하는 부분도 많고 이런 부분이 좀 많다 보니까 그렇다고 엄마하고 사이가 안 좋지는 않아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이제 기혼에서 조금 방해하는 부분이 좀 있다 보니까 좀 언니를 바보 멍청이 같이 좀 만들어 버리는 그런 기운이 조금 있다고 해요. 그런 방해적인 요소가 좀 있다 보니까 좋다고 할 수도 없고 나쁘다고 할 수도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어머니도 건강이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아요. 얼마 전에 이제 갑자기 움직임이 조금 불편하셔서 병원에 가서 내 쪽에 사진 찍었더니 급성 뇌경색이 나오셨거든요. 근데 걷는 거 조금 약간 벌전인 거죠. 업장으로 인한 그런 부분이 조금 있다 보니 엄마가 좀 이런 답답함도 조금 있다고 해요. 화병은 아니신 것 같아요. 근데 엄마는 본인보다 그래도 덜 아픈 거예요. 연세가 좀 이렇게 있으셔도 본인에 비해서는 건강하신 편이라고 해요. 그리고 내 쪽에 뇌경색이 있다고 하셔도 뭐 이렇게 수술하고 이런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병원은 수술 안 했어요. 그래도 뭐 약물 치료식으로 이렇게 좀 맞아요. 이렇게 하시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나이 드신 분이기는 하지만 자궁뚝도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아요, 엄마가. 그래서 눈도 연세가 있으시니 눈도 많이 침침하시고 보이시는 것도 그닥 없으신 것 같고 목도 좀 자주 부으시는 것 같아요. 아무튼 아픈 건 똑같지만 본인은 병으로 들어왔지만 엄마한테는 병으로 들어온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해하셨죠? 네네. 그 차이예요. 똑같이 아파도 본인은 병, 엄마는 그냥 지기적인 건가 좀 신병무변적인 거 기운적인 부분이 아프다라는 얘기예요. 선생님 혹시 저 아들 하나 있는데 아들은 만날 수 있을까요? 아니요. 못 봐요? 네. 아예 못 봐요? 그쪽에서 볼 생각이 없어요. 뭐 본인이 조절하고 뭐 마음은 아프겠지만 상대 쪽에서 볼 생각이 별로 없어요. 본인은 그쪽을 바라봐도 이쪽은 본인을 바라보고 있지 않아요. 그냥 자기 일에 충실하고 싶고 그냥 이렇게 그런 것 같아요. 자기만 바라보고 있어요. 본인을 전혀 쳐다보지 않아요. 기운으로 보면. 더 하실 말씀 있으세요? 아니요, 없어요.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네.